도원이 책 준비했어? 책이요? 책은 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번에 시험 쳤던 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미라는 여자아이와 찰리라는 남자아이가 대화합니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 읽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look happy. I'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It had too much air in it. 예, 뜻은? 무슨 문제니? 너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나는 화가 나. 이 감자칩 봉지에 대하나요? 그것은 너무 많은 공기가 있어, 그 속에. 오케이, 그래서 What's the matter with you?는 어떨 때 쓰는 표현? 안부 묻는 거? 그냥 단순히 안부 묻는 건 뭐예요? How are you? 이게 안부 묻는 거죠. 이것도 물론 안부 묻는 건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 매러가 무슨 뜻이에요? 문제 1. 문제가 되다. 문제 1, 골칫거리 이런 뜻이니까 뭐가 문제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묻고 있으니까 안부를 묻긴 묻는데 상대방이 어때 보일 때요? 화나 보일 때. 표정이 이럴 때 What's the matter with you야? 이럴 때 What's the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배웠는데요. 너는 무슨 일이니? What's the matter with you? 너는 어떤 일이? How are you? 굉장히 What's wrong인가? What's wrong? 그렇지, 뭐라고? What's wrong이요. What's wrong? 또는 What's wrong with you? 어, 또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여기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이거 matter 대신에 P로 시작하는 거 대신 써도 되는 거 What's problem이요? What's problem이요? What's the problem이요?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어떨 때 쓰는 거다? 하나 있을 때? 뭐 묻기? 안부 묻기 오케이, okay. don't look. look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뭐 보다. 어, 또. 보다 하고. 뭐뭐 해 보이다. 여기서도 뭐뭐 해 보인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면? You look happy. 오케이, okay. 그러면 happ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너는 어떠니? 내가 어때 보이니겠지? 네. 내가 어때 보이니? 어때 보여? 라고 묻고 싶다면? 뭐 그래. 어때 보이담? How do you look? 인가요? 어, 나는 어때 보이니? 그랬더니 너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지. 왜 How do you look이야? How do I look이지? I look. 오케이. 내가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이야? 그랬더니 너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happy. Happy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You don't look happy 하고 똑같은 뜻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너는 You look angry. You look angry. You look sad. You look sad는 무슨 뜻이야? 너는 슬퍼 보여. You look angry는 너는 화나 보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 화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A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I'm angry의 뜻이 일단 뭐야? 나는 화가 난다. 그러니까 누가 다 맞죠. 그 중에 비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ag of potato chip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관해? 그러면 너는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너는 무엇에 대해 화가 났니? 무엇에 대해? What? Are you angry about? 그렇지. What are you angry about? 상대방이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요? What are you angry about? What are you angry abou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t에 대한 얘기 1번이야? 2번이야?
그것은 너무 1번이요. 그게 뭔데?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죠. 그것이라고 해요. 그것이라고 안 해요. 그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대신 왔는 게 인칭대명사인데 뭐 대신 왔지? 그 포테이토 TV요.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This bag of potato chips. This bag of potato chips는 이거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s potato chips 대신 왔어? This bag 대신 왔어? Is this bag이요. 오케이. 감자칩이 너무 많은 공기를 갖고 있는 거야? 봉지가 너무 많은 공기를 갖고 있는 거야? 봉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끊어있게 하면 요렇게 표현되고요. 안만 길어봤자 it이요. 얘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주인공은 꾸밈을 받는 애지. This bag 안만 길어봤자 this ba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요. 그래서 여기 day가 아니고 it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그것이 가지고 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좋았어요. 자 이제 에이미가 거기에 대해서 봉지 찰리가 불평하죠. 봉지 안에 공기가 잔뜩 들어있어.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다. Do you mean air?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Yes, I do. The gas. The gas almost filled. The gas almost filled up the hole. This of the whole bag. 소리 조용히 잘 안 되나? So there aren't many chips. It doesn't make sense.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오. 아까보단 잘했네. 아까보다 잘했다. 수고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A를 대문자로만 썼어? 이거 원래 소문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아. 어? 귀찮다고? 어, 대문자 A 쓰는 게 소문자 A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거든. 에이 얼마나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어? A가 얼마나 어 A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치. 대문자 A는 이렇게 써야 돼. 거창하게 소문자 A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어 그러세요. 아이고 초딩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 있잖아. 네. 노래 하나 켜줘야지. 오늘 몇 호 하냐? 9호요. 어? 19호? 오늘 집에 가서 A에 19 공부해 와야 돼. 네. 오케이. 1, 2, 3, 4, 5. 이게 뭔데? 이거 틀린, 이 중에 틀린 거 골라서 고치라는 거지? 네. 그러면 1, 2까지 읽었는데 이건 다 틀리지 않았다? 그대로 읽었으니까.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요 부분.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there isn't가 아니고 there aren't인지. 네. 오케이 해석해 주세요. 아 공기? 너는 그 봉지 속에 있는 가스를 의미하는 거니?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 의미하는 거 맞니? 그랬더니 찰리가 Yes, I do. The gas almost 읽은 건 다 읽었어. 그래, 그래 나는 그렇다. 그런 다음에 그 가스는 거의 채운다. 그 에이, 잠깐만. 그 가스는 거의 각 봉지 전체를 채우고 있어. 어. 계속 갑니다. 찰리가 말하는 거. 그래서 많은 칩들이 안에 있지 않아. 그것은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화가 안 들고 주지 지금. 예. 공기만 잔뜩 들어있고 감자칩은 봉지 커다래가지고 와 이 안에 다 감자칩은 됐다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띵 열었는데. 오케이.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민의 뜻은? 의미하다. 무슨 시? 하다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mean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숨어있던 두 앞으로 나왔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고요. 네.
여기다 보면 이렇게 설명된 게 있습니다. 오케이, okay, the guest inside the bag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 가스가 그 봉지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니. 아니, the guest inside the bag만 해석해 달라고요. 네. 그 가스가 그 봉지 속에 있는 것. 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꾸밀 때 얘기한다. 여기서 일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this bag of potato chips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네? This bag of potato chips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 봉지가. 내가 이런 표시하는 거 우리말에서 이 부분을 먼저 어떤 식으로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시하는 건데요? 아, 아 네. 그러면 the guest inside the bag은 무슨 뜻이야? 그 봉지 속에 있는 가스요. 봉지 속에 들어있는 가스고 this bag of potato chips는? 포테이토, 이 포테이토 칩이요. 봉지요. 감자칩이 들어있는 이 봉지. 네. 봉지 안에 있는 가스니까 the gas inside the bag이고 네. 그 다음에 감자칩이 들어있는 이 봉지니까 this bag of potato chips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내가 이 표시한다 했는데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am이 아닌 이유. 아. Yes I am 하면 안 되는 이유. Yes, I am이 아닌 이유가 Are you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Do you라는 질문에 대한 Do you라고 그럼 이거 이 do는 Yes, I do 할 때 이 do 이 do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대동사니까 그렇죠, 대동사니까 세 번째 녀석이네요. 그럼 대동사면 뭐 대신 왔네요? Yes부터? Yes, I the guest inside the bag이요. Yes, I the guest inside the bag이에요. 어, 틀렸는데요? 아, 나는 의미한 Yes, I mean Yes, I mean the guest inside the bag. Yes, I mean the guest inside the bag. 네. 그래, 나는 의미한다.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얘기하는 거 맞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왜 feel이 아니고 feels up이에요? 더 가스는 안만 길어봤자 okay, 여기 누가 다 표시하면 누가 가스가 네. 어찌 채운다? 거의 가득 채운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다시 다지요 이 이유는 이거야 잠시만요 주어인 더 가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용 무슨 격? 소유격이요 아니요 주격이요 주격이래 이거 어떻게 소유격입니까? 주격이요. 왜? 뭐 잘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가스가 거의 다 채우고 있어서 소의 뜻이 뭐예요? 소의 뜻이요. 그래서. 그래서니까. 소 앞에 뭐가 나오고 소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소 앞에 원인, 소 뒤에 결과요.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가스가 봉지를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많은 감자칩이 들어있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there isn't가 아니에요? I isn't. 왜냐하면 뭐가 없다 할 때 there isn't, there aren't 쓸 수 있는데 어떨 때 there isn't고 어떨 때 there aren't예요? 뭐가 없다 할 때요? 뭐가 없다 할 때 there isn't 해도 되고 there aren't 해도 뭐가 없다 할 때 그게 단수인 경우에는 isn't고 복수일 경우에는 aren't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뭐를 안 만길어봤자 뭐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원이가? many chips가 안 만길어봤자 they라는 게 그렇죠 복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they are예요? they is예요? they aren't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doesn't make sense 아까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잘 했고요 요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그게 뭔데? 아, 뭐 대신 왔어? 뭐 대신이요? 여기서부터 네.
이 긴 걸 it으로 대신 왔어요. 오케이, 가스가 거의 가득 채우고 있어서 봉지를.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감자칩이 들어있지 않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it 고맙죠? 화마트면 어떻게 할 뿐이냐? That the gas, that the gas, that 쓰고 여기다가 that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so there are many chips. Doesn't make sense 할 뻔했어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덩어리는 이제 에이미가 봉지 안에 가스가 들어 있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I understand, Charlie, but it isn't just air. It's nitrogen gas. Nitrogen gas.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Okay. Yes. It does, and the gas protects the chips inside. Okay. 잘 읽었고요. 오케이, 이제 해석해 주세요. 나는 이해해, 찰리. 그러나 그것은 그냥 공기일 뿐이 아니야. 그냥 공기가 아니야. 그것은 질소 기체야. 질소 기체? 그 회사가 포장하니 그것을 스낵들을 질소기체로 포장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그렇다. 그리고 그 가스는 그 안에 있는 칩을 보호해.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understand 해서 네가 화낼 만도 하다라는 공감의 표시입니다. 나도 이해가 간다 찰리야. 네가 화낼 만도 하구나. 한 다음에 but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네가 화낼 만도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이랬고요. 1번, 그 다음에 it은 1번이야 2번이야? 임신되면서 그럼 뭐 대신 왔어요? 그 봤어요. The gas inside the bag isn't just air. 봉지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그냥 공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1번이야 2번이야? It is, 그것은 nitrogen gas. 그거이니까 1번이요. 뭐 대신 왔어? The air is the gas inside the bag is nitrogen gas. 봉지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질소 기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인 이유는 일단 팩의 뜻은 팩의 뜻은 포장하다. 무슨 시? 하다시요. 그러면 포장하는 주어가 누구야? 컴퍼니요. 컴퍼니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 It does it 팩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a snack에서 it's는 무슨 격? it's는 그것이니까 소유격이요. 뭐 대신 왔어? The nitrogen gas. 그 질소 가스의 간식이야? 아니요, 예, the company's snacks요. 그 회사의 네. 과자들을 네. 포장하니 질소 가스를 사용해서 네. 이러고 있죠. The company 하고 점 찍고 했어. 왜 했어? 왜냐면 뭐뭐의 의미니까. 무슨 격 써야 되니까. 소유격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with 설명했던 거 네, 씻고 복습하세요. 네. 시험 마찬가지로 말하기 쓰기 시험 칩니다. 네. 알파벳 이제 쓸 줄 알아야지. 네. 네. 마마으로요? 마마스로란 뜻도 있고 또 마마스를 하기 위한이요. 마마를 하기 위한이란 뜻도 있어. 아니, 미시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그건 투자 위세 세 가지 뜻 알려드렸으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yes it does 에서 이거 왜 yes it is가 왜 아니야?
왜냐하면 더즈도 없는 거고 더즈도 없는 점.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그것은 그렇다니까. 인칭대명사예요. 그럼 뭐 대시 왔어? 나 The company packs with eat snacks with night urban guests. Very good. Yes, the company packs eat snacks with nitrogen gas. 대신 왔습니다. 그래, 그 회사가 간식 그 과자를 질소가스를 사용해서 포장한다는데 packs에서 대동사고요. 그리고 그 가스가 뭐 해준답니까? 보호한다요. 보호해주죠. 더 칩스는 칩스인데 어떤 칩스? 인사이드 뒤에 생략된 말 더 칩스. The chips inside the bag. Inside the bag. 봉지 안에 들어있는 칩스를 protect 해준다. 한번 길어봤자 주격 관계 대명사. 선생님 저 가요? 주격 관계 대명사 it요. it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protect의 뜻은? 보호하다요. 보호하다 하다시 더도 들어있죠. 네. 됐습니까? 기다리세요. 조금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볼까요? Is the gas safe? Yes, it is.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Phew. I see. But I want chips, not gas. Okay.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네. Okay. Want chips, not gas. Want chips. 자, 그 다음에 Is the gas safe? 이제 해석해 주세요. 그 가스는 안전하니? 그래, 그것은 그래. 그것 그렇다. 그것은 냄새를 가지 냄새, 맛 또는 색이 없어. 휴. 알았어. 알겠어. 그러나 나는 칩을 원하고 가스를 원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에피 동사요. 세이프의 뜻은 세이프는 안전하니요. 그렇죠. 오케이, 둘 중 뭐고? 인칭대명사. 뭐 대시 왔어? The gas, yes, it is the gas safe. 오케이, yes, it does가 왜 아니야? Yes, it does가 아니냐면 is 넘는 거니까. Is it safe라고 물었죠? 네. 오케이, yes, it is. Yes, it is safe. The yes. gas. Yes, it is safe. 아니요, the gas is safe. Yes, the gas is safe. Yes, it is safe. 다음에 뭐 대신 왔어? The gas doesn't have. 네. Okay, 그래서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도 없다. 질소가스는 네.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에 80%가 질소가스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according to 읽고뜨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is not true about nitrogen gas. 뜻은 그 글에 그 문법 그 글에 관하여 관하여야 according to가 또 아니요. according to는 문법적이 그래마티컬리야 이게 아니요 그게 according to 뜻 알아오시고요 네. which is not true의 뜻은 맞지 않는 거요 which의 뜻은 which 어느 것 어느 것이 true가 아니니 맞지 않니 about 네. nitrogen gas 질소가스에 대해서 그러면 읽고 뜻 말하고 맞는지 아닌지 얘기해주세요 it almost fills up the bag 맞아요. 무슨 뜻? 그것은 그 봉지를 거의 채우고 있다. 오케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 어디 나와요? Almost 저기는 더 읽어.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예. 오케이. 계속해서 It protects the chips요. 그 동그라미 X 그 맞아요, 맞아요. 해석. 그 칩들을 보호한다.
그것은 보호한다. 감자 칩들을. 여기 어디 나오겠네. 어디 yeah. 나와요? And the gas protect the chips inside you.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 doesn't smell. 무슨 뜻이야? 냄새를 가지고 있지. 에, 냄새가 아니다. 냄새가 아니다요? 어, it isn't smell이면 그것은 냄새가 아니다 되겠지. 네. smell의 뜻 냄새 나는 냄새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냄새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냄새가 없다요.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아 이런 어떤 시요? 어, 뭘 보고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시라는 거? 에, 어떤 시가 아니고 이런 시요. 뭐를 보고 이름 시라는 거 알 수 있어? 그것은 냄 네. 어, 뭘 보고 냄새라는 걸 알 수 있어? 뭘 보고 냄새가 어, 어 이게 냄새란 뜻으로 지금 쓰였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도전트 냄새 아 냄새 나다는 거. 냄새 나는 이란 뜻이 있어 스멜이? 아니요, 냄새 나는 이란 뜻은 스멜이요. 냄새 나다요. 그럼 이 더듬트 스멜의 뜻은 뭐겠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글에 보면 여기에 스멜은 냄새야 냄새 나다야? 그냥 냄새. 뭘 보고 할 수 있어? have 앞에 have가 하다시 이미 있고 여기에 네. 어라는 말도 있지. 네. 그러니까 무슨 시야 이건? 이름 시야. 이름 시잖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 doesn't have a taste. 뜻은? 어 근데 이거 틀렸다. It doesn't smell은 틀린 말이야? 네. 어 그러면 It doesn't smell의 뜻은 뭐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럼 냄새가 나? 에 그건 아닌데. 응. 저기서는 이름 시였 수도. 네. 어. 아 네. 여기는 하다시로 써였으니까 틀린 거야? 그게 아니고 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해봐.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답이야? 아니요. 그러면. 네, 맞아.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야? 3번이 틀린 얘기다? 네. 이게 질소가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It doesn't have a taste의 뜻은? It doesn't have a taste. 맛. 뜻이 어, 맞는 내용이다. 않나. 뜻은 뭔데? 맛, 아, 맛을 가지고 있지 않. 그것은 맛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 그다음에 It has a white color. It has a white color. 맞는 어. 내용이야? 아니야. 3번이 맞고 5번이 틀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길래? 어, 그것은 하얀색을 가지고 있다. 하얀색 갖고 있어? 아니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3번, 5번이야? 아니요, 3번이 맞고 5번이 에 5번이 맞고 3번 5번이 틀린 거고 3번이 맞는 내용이네. 네. 어, 그것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고 그것은 냄새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고 같은 네.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써야지 맞는 거냐? 아니요. 어? 같은 의미가 전달되면 맞는 거지. 네. 뭔 3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초록 색깔 경험펜 칠한 것도 알아오시고요.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